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 운영자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프로 테니스 선수들에게 배우는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동호인이나 선수들이 우리보다 얼등이 볼을 잘 치는 프로 선수들의 동작을 모방하는 것은 우리가 테니스를 배우는 기술 학습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방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기라는 것은 선수들의 어떤 개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또 이해를 하시고 그걸 또 동작에 여러분들이 접목해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도 훌륭한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다이나믹 슬롯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저도 외국 자료를 보고 공부할 때에 ATP나 WTA 프로 테니스 선수들의 포핸드 공통점에 보면은 다이나믹 슬롯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슬롯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그러면은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다이나믹 슬롯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동쪽 슬롯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다이나믹 슬롯이라는 용어가 생소해서요. 제가 인터넷으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슬롯이라는 개념은 개인용 컴퓨터에 별도로 추가할 보도 따위에 끼워넣는 작은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작은 어떤 그 부분을 넣는 어떤 그것을 이제 보드를 넣는 것을 우리가 슬롯이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그 해석은요. 우리 비행기 이제 주 날개가 있으면은 날개 앞부분에 장착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날개가 있거든요. 작은 날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은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은 큰 어떤 그 날개에 의해 가지고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보면 또 작은 어떤 그런 날개 부분이 어떤 하나의 어떤 추진력이나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을 역할한다고 볼 때에 그러면 테니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테니스에서도 우리가 테니스 동작에서 그러면은 앞서 있는 슬롯이란 개념은 작은 어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에 다이나믹 슬롯이라는 것은 역동적인 거거든요. 역동적인 다이나믹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할 때에 큰 근육의 포핸드 스윙에 대해서 앞서 많은 강조를 했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중상급 수준에 있어서는 임팩트에 되는 순간에 임팩트 이후에는 손목에 어떤 풀 해침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프로 선수들이 포핸드를 강력하면서도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것은 임팩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는 라켓의 스피드가 굉장히 기여하기 때문에 강력한 탑스핀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포핸드 스트로크에서는 공을 이렇게 낼리 위주에서의 어떤 그 전통적인 테니스에서는 큰 근육입니다. 큰 어떤 라켓을 중심으로 큰 질에 의해 가지고 스윙 자체가 팔 전체로 하는데 현대 테니스에 와가지고는 라켓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관절을 다관절을 이용해 가지고 탑스핀을 칠 수 있는 와이퍼 스윙이 있어 가지고 손목의 움직임이나 관절의 움직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라켓 스피드를 낼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이나믹 슬롯에 적용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백스윙에서 우리가 큰 동작을 하고요. 자, 임팩트에서 접근하는 포워드 스윙에서 백스윙에서 포워드 스윙을 갈 때에 여러분들이 페드로나 나달 선수들이 동작을 볼 때에 여기에서 라켓이 볼 아래로 갈 때에 여기에서의 지금 동작 포워드 스윙에 접근할 때에 여기에서 다이나믹 슬롯이라는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우리가 큰 근육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스윙을 한다라고 상향 스윙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손목의 젖혀지고 그다음에 라켓 헤드가 라켓 버터가 앞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 우리가 라운드 스윙을 하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버터가 앞으로 오면서 여기서 빠른 스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달이나 페드로 선수들도 이렇게 와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와가지고 이런 여기서 여섯 이런 동작을 하는 거 보시죠. 여기에서 한 번 더 임팩트 되는 순간 라켓을 가속하게 해서 이런 다이나믹 작은 부분에서의 어떤 다이나믹 슬롯을 통해 가지고 빠른 상향 스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생소한 용어라서 많은 동영상을 보고 또 레슨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반복해서 보니까 이 부분은 선수들이나 그 다음에 동호인이 어느 정도 중상급일 때 라켓에서 가속을 하기 위해서는 큰 동작에 스윙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미묘하게 열어놓는 다이나믹 슬롯에 동작을 해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빠른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TP 프로 테니스 선수나 WTA 여자 프로 선수들이 통상적으로 웨스턴 글립을 잡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코드 스윙할 때 손목이 젖히지면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갈 때에 손목이 이런 다이나믹 슬롯이 자연스럽게 뒤로 짐으로써 강력한 탑스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존에 있는 동작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은 우리가 강하고 많은 스핀을 만들기 위한 라켓 스피드를 만들기 있어 가지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어떤 다이나믹 슬롯 작은 동작 손목과 라켓의 부분에서의 작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강력한 탑스핀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인 예를 들어 동적 어떤 슬롯 동작이 우리 선수들한테서는 또 미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쉽게 치는 것지만은 임팩트 되는 순간에 큰 백스윙에서 큰 동작을 중심으로 스윙을 하면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가지고 손목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 이때의 동작이 뭐냐면은 다이나믹 슬롯이라는 부분은 백스윙에서 포도 스윙이 이룰 때에 앞에 여기 이 동작에서 하나의 이렇게 여기서 가속을 줄 수 있는 자, 이렇게 가가지고 딱 당기지면서 스윙을 풀어 헤칠 수 있는 이런 동작입니다. 이렇게 큰 동작에서 작은 부분에 있어서 다이나믹 슬롯은 컨트롤과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라켓 스피드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반복적인 연습에 의해서 사실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동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반복적인 연습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윙에서 이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이나믹 슬롯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멀티 스윙기가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윙하면은 회전을 하는 순간에 이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손목 부분에 있어서 작은 어떤 역동적인 동작,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슬롯을 포도 스윙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역동적인 작은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정통적으로 제가 웨스턴 글립에서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와가지고 여러분들 스윙을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스피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 근육에 의해 하면 아무래도 스피드가 나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 스윙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더 빠르게 하려면은 똑같은 이런 큰 스윙에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아까 얘기한 역동적인 작은 이 동작 손목이 움직임 저는 다이나믹 슬롯을 작은 손목의 움직임이라고 역동적인 작은 손목의 움직임이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표현할게요. 작은 역동적인 작은 움직임. 그건 그냥 안 움직여 이 스윙 하는 거하고 자 이렇게 소리 나는 거하고 맞는 순간에 지금 다이나믹 슬롯 자 이런 동작에서 이런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거 하고 그죠? 이렇게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여러분들 스윙에서 지금의 잘 하고 있는 스윙에서 손목에서의 포도 스윙에서 빠른 임팩트 되는 순간에 손목의 헤드 스피드를 낼 때에 작은 역동적인 움직임 요 동작만 보충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프로 테니스 선수들처럼
멋진 포인트를 구사할 수 있고, 제가 발견한 ATP나 WTA 선수들의 공통적인 그런 동작 중에 한 부분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동적 슬롯, 다이나믹 슬롯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그런 동작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부분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백스윙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런 부분, 여기서 이 동작이, 네, 이 부분이 다이나믹 슬롯, 동적 아주 역정적인 하나의 작은 부분. 그래서 백스윙할 때는 우리가 큰 동작 중심으로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몸통을 회전하면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가속을, 최종 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목에 풀 해침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질 때에 지금 동쪽 슬롯 동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레슨을 통해 가지고, 아,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웨스턴 글립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목이 제끼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미 웨스턴이나 이스턴 글립 같은 경우에도 손목에 이렇던 젖혀짐이 있어야지만이 다이나믹 슬롯에 의해 가지고 강력한 라켓 스피드, 폭발적인 라켓 스피드에 가지고 강력한 탑스핀을 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프로 테니스 선수에게 배운다는 다이나믹 슬롯에 대해서,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들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찾다 보시면은 영어로 다이나믹 슬롯을 치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스윙에서 포도싱, 임팩트에 이르는 이 동작에서의 라켓과 손목, 이 라켓 버트가 먼저 나오면서 마지막 임팩트 되는 순간에 수직되고, 여기서 빠른 스피드를 내기 위한 전 단계에서 다이나믹 슬롯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조코비치 선수의 동적 슬롯, 다이나믹 슬롯 경우에 백스윙에서 유니턴하고 아래로 하강거리는 루핑 스윙을 하면서 손목의 젖힘을 통하여 라켓의 가속을 시키는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드로도 그립은 세미 웨스턴 그립을 잡고 있지만은 이제 세미 웨스턴 그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손목의 어떤 젖혀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목의 젖혀짐에 따라서 임팩트 시 라켓의 빠른 스피드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팔 나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앞서 조코비치나 페드로와 같은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상권 있는 선수들의 공통점인 백스윙 이후, 유니턴 하고 난 다음에 백스윙 이후에 아래로 원을 그리는, 작은 원을 그리는 이런 하강 스윙을 하면서 손목의 젖혀짐이 결과적으로 임팩트 시에 빠른 라켓 헤드 스피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이나믹 슬롯의 동작을 우리 스윙의 궤적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다이나믹 슬롯은 결과적으로 임팩트 시에 몸통 회전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궤적에 나타나듯이 백스윙 동작에서 포도 스윙하는 동작에서의 손목의 젖혀짐에 따라 젖혀짐이 다시 미리 예비 신전을 한다는 것이죠. 미리 손목의 어떤 젖혀짐을 통하여 순간적으로 몸이 이완되어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 헤드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아카데미 소속 이근 선수가 보여주는데요. 지금 백스윙 동작에서 하강하는 스윙을 원을 그리면서 임팩트를 내는 순간에 손목의 젖혀짐, 이 부분이 동적 슬롯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 자세에서 유니턴의 큰 동작에서 임팩트 시에 작은 동쪽 슬롯을 통하여 빠른 헤드 스피드. 이 슬롯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했을 때에 명쾌하게 머리에 이렇게 들어오기가 힘들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자료를 만약에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 중심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테니스는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힘들거나 즐거울 때 항상 테니스는 저한테 이제 위로가 될 때도 되고 뭐 용기나 힘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테니스 레슨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만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많은 성원을 해주셨고 그의 용기에 힘입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려고 했는데도 뭐 제 어떤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올 동계에 또 제가 열심히 그 연구하고 그 부족한 점을 가꾸어서 2015년에는 보다 더 좋은 레슨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올 한 해 성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은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제 테니스 넷과 그다음에 정진아 테니스 아카데미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한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성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